야, 삐졌어? 너무하세요. 제 얘기는 정말 미주알 고주알 다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중대한 일을 비밀로 하시고 어떻게 그래요? 저는 시장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야? 야, 그게 아니, 부끄러워서 그랬어, 야. 어떻게 무슨. 왜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요? 저는 별말 다 했는데 실장님은 결혼 얘기까지 저한테 숨기고 강 박사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저만 모르고. 치. 화나죠? 거 봐요, 거 화난다니까. 아휴, 더 숨길 걸. 아, 지금 누가 화내야 되는데. 아, 적반하장이시네. 아, 그런 얘기를 실장님한테 하시는 게 어딨어요. 원래 우린 다 한다고요, 뭐. 자, 그러지 마시고 얼른 축하해 드려요, 어? 아니, 뭐 좋은 소식 듣고 왜 화를 내요? 부러우니까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요. 뭐죠? 뭐예요, 그 웃음은? 왜? 웃지도 못해? 아니, 누가 웃지 말래요? 왜 웃냐는 거죠. 자, 일합시다. 자, 예, 예. 이거 놓으세요. 이거 못나요. 자, 예. 정말 왜 이러세요? 여기서 이렇게 늦게 앉으세요. 강 박사님 진짜 실망이에요. 새벽 4시에 승지가 오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문 열고 청소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승지 받아놓고. 네? 야, 중간에 힘들다고 치면 나만 엿먹는 거야, 임마. 알지? 걱정하지 마요, 형. 사장님도 옛날에 그 실수가 있으셨던 분이라 특별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절대 저 카운터 근처에 가지 말고. 아무리 직원이 없어도 빵 네가 직접 팔지 마. 네. 억울해도 참어. 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는 거니까. 어? 억울하긴요. 마, 사장님이 이 몸을 워낙 잘 보셔서 나 믿고 너 보조로 쓰라고 한 거니까 중간에 뻘짓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배워. 어? 걱정 묻들어 마십시오, 형님. 그리고 돈 얼마 못 준다. 그냥 용돈 받는다 셈 쳐. 공짜로 기술 배우는 건데요. 형님, 저 그냥 막 부려먹었어. 야, 필기는 별거 아니거든? 문제집 몇 개 사가지고 그냥 달달 외워버려. 실기는 새벽이랑 일 끝난 후에 내가 따로 가르쳐 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말이야. 사장님, 무척 가쁘네요. 아유, 사모님, 이 가격에 이런 조합 없어요. 아, 저, 어떻습니까? 집이 마음에 드세요? 아니, 이렇게 싸고 살기 좋은 집 없어요. 아니, 근데 왜 이사 가세요? 아, 뭐, 저희는, 저희 좀 사정이 좀 있어서요. 저, 다른 집 좀 둘러볼 수 있죠? 네? 아니, 여기가 마음에 안 드세요? 이거 옥탑까지 그냥 사용하게 해드리는 건데. 아유, 옥탑 필요 없어요. 뭐 더워서 올라갈 일도 없고. 예? 안 더워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보수공사 다 했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지은군이 쓰던 방이라고요. 저도 다른 사람 쓰는 거 싫어요, 아빠. 아저씨, 지인 아저씨, 여기 월세로 돌립시다. 아유, 아닙니다. 전세로 놓습니다. 아, 참, 아저씨도 빡빡하시긴. 그렇게 하십시다. 아유. 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 전세로 하세요. 아, 예. 아, 그럼. 아, 사모님, 갑자기 또 그렇게 말씀을 받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중개인이 가운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 왜 이래?
아, 참아야죠. 진짜. 뭐래, 집 계약하겠대? 응, 안 한대. 왜? 이렇게 싼 집이 어딨다고? 배부른 옆에 내놨더니. 아니, 월세로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아주 꿈쩍도 안 하시네. 그래? 안 돌려주신대? 아주 매몰차게 그러시던데. 아, 왜 자꾸 들어놓어? 좀 일어나. 몰라, 기운이 없어, 그래. 아주 뭐 좀 먹어. 왜 이렇게 요새는 굶어? 몰라, 입맛이 없어. 망구야, 배 아파? 내가 주물러줄까? 아유, 됐어. 현장해. 아주 웃긴 년이야. 지들이 우리보다 잘난 게 뭐 돈밖에 더 있어? 망구야, 아, 보내시는 보내지 마.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리 부득부득 가면서 왜 보내려고 그래? 당신은 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조 국장이 아들님이 오직 지원이를 정했으면 지혜비가 그런 일을 꾸몄겠어. 내가 그 진심을 보려고 그런 거야. 그럼 뭐해. 안 사던 자리가 그렇게 깽판을 놀려고 그러는데. 내가 잘 말해볼게. 뭘 말해, 뭘. 말도 잡지 마. 이쁘 뻥긋하지 마. 알았어? 망고 아주 질투러기는. 질투 좋아하네. 아무튼 보내게 보낼 거지. 이거 60만원 망구야?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러지 마. 무슨 속? 뭔 속? 망구 속은 내가 다 안다. 아이고, 뭐 저리 비켜. 내가 해줄게. 뭐라, 나 제대로 할줄 몰라. 아이고, 이거 인간아. 나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이고. 저! 이거. 없어지긴 뭘 없어져. 그냥 징글징글하게 붙어있으면서. 내가 징글징글해? 그런 말씀이라고 해? 아니야, 망구야. 우정이가 마음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인데 우정이랑 이 얘기 좀 해. 좋겠지. 당연하지. 보내기 싫어서 거짓말까지 했다는데. 아휴, 이놈 새끼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없고. 나 너를 사랑했었어. 둘 다 퇴직자한테 말을 했어야지. 얘 지금 엄마 없는 이유가 고작 날 사랑했었냐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한국고구마를 먹고 하늘로 솟아오르고. 왜 이래요? 언젠가는 너한테 꼭 돌아갈 날이 오겠지. 그 여자가 오빠 너 안 좋아하잖아. 그래, 강우진이 너 안 좋아하는 것처럼. 저는 저 박사님하고 사귀고 싶어요.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최우진 씨, 안 보게 해주세요.